라디오를 책임질 새로운 DJ들이 찾아왔습니다. 취재진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등장한 새 얼굴들은 바로 지석진, 정유미, 미스라 씨입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MBC 라디오를 책임질 꼴성대 꼴보이스 지석진, 정유미, 미스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시의 데이트를 진행하게 된 지석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FM 데이트 진행을 맡은 정유미라고 합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야간 개장 DJ를 맡은 미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긴 좀 다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네, 라디오 시작하는데 네. 하필이면 또 이렇게 좀 약간 다쳐가지고. 아, 얼마 전에 다치셨어요? 네. 억대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청취율로 보답할 겁니다. 그렇죠. 네, 유미 씨 쾌유 바랄게요. 라디오 DJ를 맡은 소감이 어떻게 네. 되시는지 각자 좀. 원래부터 저도 라디오를 되게 좋아했고 특히 FM 데이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녹음해서 들을 정도로 정말 아, 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아. 할게요. 네. 지석진 씨의 라디오 DJ 변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매일매일이 감동이라고요. 9년 전에 여기 FM 데이트 지금 노홍철 씨가 어? 진행하죠? 네네네네. 그걸 진행했었죠. 6개월 만에 가지고. 정유미 씨랑 미스라 씨는 이제 처음이시잖아요. 라디오 DJ로서는 주변에서 조언 같은 거 혹시 받으신 거 있으신가요? 아, 두 분 너무 고민하시는데요. 하루 수도 꿈꾸라고 하셨잖아요. 조언을 준다고 쉽게 받진 않거든요. 사실 부탁은 했어요. 부르지 말아달라고. 네. 아니요, 보통 오기로 약속해요. 그렇죠. 카블로 씨 라디오 놀러 오실 거죠? 혹시 뭐 생각해둔 게스트 있나요? 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딱 한 분입니다. 전도연 씨.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냥 예전부터 그분은 연기를 좋아하고 네. 이 배우로서의 전도연 씨의 팬이에요. 아 그럼 이참에 영상 편지 또 한번. 아 영상 편지. 네. 예, 전도연 님 2시에 대해 이제 정중하게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예, 꼭 한번 나오시길 바랄게요. 잘 자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다들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혹시? 아 근데 그거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게 뭐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맞아, 맞아. 자연스럽게 하다가 나오는 게 또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쵸. 그거 어때요? 뭐요? 여러분 오른발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